안녕하세요, 리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1 설치에 있어서 네트워크 연결 없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7 다른 하위 운동시대에 비해서 윈도우즈 11은 설치 시 반드시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PC, 새로 출시된 마더보드의 경우 드라이브, 네트워크 드라이브 없을 경우에 네트워크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무시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을 해서요. 현재 하드 SSD가 첫 번째 부팅 디스크로 있습니다. USB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올리고 저장합니다. 윈도우즈 설치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품 기능 없음. 다음. 새로 만든 확인. 넷.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역 공통에 모두 종류, 눈길이 네트워크 연결 화면입니다. 현재 인터넷 케이블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Shift, Y10 을 동시에 누릅니다. 커맨드 창에서 OBD 바이패스 하고 재부팅 시작합니다.
아시아 또는 지역. 키보드 종류, 눌러뜨기. 이전 세대 버전은 네트워크 연결 화면에서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후 10대 F10을 눌러서 컴퓨터 창에서 특정 명령어를 입력한 후에 재부팅 하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한된 설치로 계속. 장치를 누가 사용할 건가요? 아무 윈도우 11 설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윈도우 11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하단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윈도우 11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메인보드 해당 홈페이지, 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당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 설치 시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바이패스하는 방법을 써서 윈도우 11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